TMI. 디펙트 TMI. 팀장은 디펙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방과방패를 만들었다. 여러 번 말했던 거라서 빠르게 말하자면은 이 게임에서 엘리트를 잡는 것은 안정적인 클리어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률이 디펙트 워처 사일런트 아이언클래드예요. 디펙트 사기다. 와, 디펙트 사기다. 엘리트를 잡는 길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를 더 쉽게 잡기 위해서는 불을 먼저 보고 엘리트를 잡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좋으며,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만 지금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네요.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이펙트는 일막에서 꽤 강한 편입니다. 이중 시전이 16 데미지를 넣기 때문이죠. 이쪽 길로 가서 스탑 엘리트를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쪽은 너무 위험해 보여서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적당히 물음표 두 개 정도 보거나 이쪽으로 가든가 세력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다들 보상을 없습니다. 제가 미래 보고 왔는데 70분 창방컷 2번 당하고 목 아파서 그냥 중투브 디펙트 적당한 거 하나 들어놓고 공략 찍었어요. 자, 최대 세력 7 얻습니다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죠. 진짜 할 거 없다 싶으면 할 수도 있지만 카드 보상을 얻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카드 보상에서 쓸모없는 게 나오더라도 시드에서 정해진 카드를 뽑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보물을 파진 못했지만 보물을 파기 위해 흙을 그만큼 팠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보상을 많이 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 게임에는 카드 보상을 많이 보면 이 카드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보상을 얻도록 할게요. FTL 레이저 포인터 번개 구체. 자, 세 개 다 괜찮은 픽이죠. 엘리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FTL 레이저 포인터 번개 구체 모두 훌륭한 공격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L을 집거나 번개 구체를 입는 게 좋아 보이는데 번개구체는 일막에서 정말 최고급 역카드라고 할 수 있고 FTL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FTL을 집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요. 왜냐면 초반에는 에너지는 3밖에 없는데 타타타 수수 잡히면 5에너지이기 때문에 카드를 5장을 못 쓰는데 FTL은 영어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 제로가 붙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꽤 길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역할이다. 번개고체를 집는 선택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시전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옆집 초록색이랑은 다르게 후반에도 강력합니다. 자, 냉정함은 이펙트 핵심 카드라서 언제라도 집기 좋은 카드지만 초반에 밀집이 없는 상황에서 이방어 일드로는 상당히 밸류가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냉정함도 언제나 집을 만한 카드고 옵셈스에 또한 매턴 이방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카드죠. 컴파일 드라이버는 어찌 보면 디펙트 핵심 공격 카드라고 할 수 있고 세 개 다 선택지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펙트는 빠르게 구체 슬롯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영창 카드인 냉정함이랑 꽃샘추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에 엘리트를 잡을 때 냉정함보다 꽃샘추위가 더욱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꽃샘추위를 찍겠습니다. 망함. 다음에 열게 될 보스 상자가 이 상자는 비어있습니다.
삐절나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번개고체는 후반에 굉장히 좋은 공격카드라서. 이것도 다 괜찮네요. 이펙트 카드가 다 사기인 게 아닐까? 지금 구체 만드는 카드가 빨리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제 사격으로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호비는 이제 디펙트에 몇 없는 밀집 얻는 카드이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놓으면 좋다는 것까지? 그래서 일단 증기 장벽은 이것들이 좋아서 좀 미뤄둬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엘리트를 잡을 때 체력이 덜 깎일 수 있는 건 소비보단 일제사격이라고 생각해서 일제사격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로스 당하면 유물 목록이 한 칸씩 생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한 칸을 건너뛰나요? 건너뛸 것 같은데. 뭘로? 야, 좋은 거 개많이 나온다. 이제 슬슬 냉정함을 넣을지 FTL을 두 장 쓸지 고민이 되네요. 어차피 엘리트 잡을 거면 FTL이 낫지 않나? 여기서 방열판 집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피해량이 일제사격은 2 곱하기 3에서 6 오를 수 있고 원구는 3이니까 일제사격을 방어할게요. 일제사격이 제일 세니까 일제사격이 나올 때까지 그냥 오늘 넘길게요. 옵션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리를 비워두고. 없어. 허버도 이펙트 핵심 카드 중 하나라서 이펙트는 이제 드로우랑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카드 한 장 한 장의 밸류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터보는 지금은 쓸모가 없죠.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 조금만 지나도 바로 필요한 카드가 될 거라서. 레이저 포인터도 괜찮아 보이고요. 저는 이제 보스가 슬라임이기도 하고 FTL도 많이 있고 레이저 포인터를 짚고 하나를 위한 모두까지 노려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엘리트도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율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강화했어요. 헐. 파티 잘 잡았네.
말씀드렸다시피 딥팩트는 드로우와 에너지를 잔뜩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드라이버 얻어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중에 터보나 파파기 같은 카드를 쓸 생각입니다. 얻어내기는 드론은 많은 대신에 공방득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수 있고 드론을 볼수 있는 컴파일 드라이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번개 세발 담았네. 체력 쓰레기 됐네요. 이건 예상 밖인 듯. 아펠리트인 듯. 방선 입슬기 유성 타격 번개 구체 지금 정제된 혼돈이 있어가지고 앞에 유성 타격으로 엘리트 날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력이 없기 때문에 도박수를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못 쓰는 카드라면은 번개 구체나 광선 입슬기도 고려해볼 만한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거르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공격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카드들을 넣고 싶은데 유성 타격은 당장 쓸 수가 없는 카드가 나와서 아쉽네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 없지만 상점에 가겠습니다. 이펙트는 상점 유물이 룬축 전기로 굉장히 좋아서 상점에 갈때 150원 정도는 늘 챙겨서 가도록 합시다. 는 쓰레기. 아까 말했던 이유로 냉정함이랑 터보를 넣겠습니다. 공격 카드가 매우 많아졌으므로 가격까지 띄워주고 쉽게 잡는구만. 1-1씩 센다. 센터그래프 굉장히 잘 나왔네요. 슬라임 잡을 땐 민첩보다 힘이 나을 것 같아서 힘포션으로 바꾸겠습니다. 유성 타격 왜또 나오냐? 이기 카드 나올 거면은 좋은 거 줘. 전기 역학 같은 거 줘. 커버 강화하면은 유성 타격 못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되긴 하네요. 에프티엘 두 갠데 스네코 워켓은 나와도 안 씁니다.
유성 타격이 눈에 밟힌다. 아니면 걷어내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보도 나왔기 때문에. 뭐야? 암 뜰까? 자신?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수비 3개? 따라치롱. 압박이 압박이 나왔을 것 같으면 걷어내기 잘 넣었네요. 압박이는 매우 강력한 디펙트 에너지 카드입니다. 강화가 돼 있으면 거의 무한 에너지에 가깝죠. 하지? 뒤로 강화할까? 어차피 FTR이 딴거 나올건데 합하기 강화해도 에너지 안 모자랄 것 같고 냉정함이나 걷어내기 혹은 터보 를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드로에서 합하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드로가 더 늘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놈의 1차 사격 왜 저렇게 빨리 나오냐 자꾸.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나와 이씨. 반파기 특 맨 밑장인 안박실 개발 못 이펙트는 너무 강력해서 슬라임을 분열시키지도 않는다. 메아리 버퍼 기계학습. 메아리나 버퍼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파워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이고 대개 합하기와 터보가 있기 때문이고 메아리는 킹광짱 센 카드이기 때문이죠. 메아리에 한 장만 있어도 디펙트 덱 파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센턴에 아무 리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수급이 필요하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버퍼는 평범하게 좋은 카드라서 메아리가 안 떴으면 버퍼를 먹었을 것 같은데 메아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메아리를 고르겠습니다. 지금 카드 보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덱 최대치를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막 보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물론 2막을 도는 중에 그런 카드가 나와줄 수도 있지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메아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덱 최대치를 끌어올려주는 카드. 아니 그냥 숫자 높은 거지. 이게 덱
파워를 안 올려주고 이것도 그냥 있는 거 쓰는 건데 안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는 두 배니까 100 파워가 올라가죠. 그냥 좀 당연한 얘기지만 수비 카드는 100 파워가 안 올라가지. 아, 일단 봅시다. 검은별도 못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영에너지도 많고 압박이랑 터보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그렇게 크게 압박을 안 받을 거고, 지금 공격 카드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이 덱으로 엘리트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요. 고대차 세트도 있기 때문에 불 많이 보면서 엘리트 잡아서 유물 두 개씩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커피 드리퍼는 펜타그래프가 있어서 집을 수는 있겠죠. 25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에너지가 되면 걷어내기, 컴파일 드라이버, 냉정함 같은 카드를 쓰기 편해지고 통해서 버브나 합하기를 쓰는 연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에너지가 되면 안정성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막은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가 큰 유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에너지를 꼭 얻고 싶으면 저주받은 열쇠가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고,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어서 일단 커피를 피하고 싶네요. 이펙트 경우에는 이제 자가수리 같은 카드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어서 커피 드리퍼가 좀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가수리가 없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특히 지금 수비카드가 없죠. 냉정함은 2방어고, 꽃샘추위도 2방어고, 배터리 충전, 오약, 병형. 등기장벽, 스택 등등이 없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걸 좀 체력을 좀 덜 잃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주받은 열쇠가 저주받은 열쇠를 통해서 빠르게 방어 카드를 파밍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불을 많이 볼 수 있는 길로 갈게요. 불 하나 볼 수 있고 불 두 개 볼 수 있네요. 두 개가 지금 최대니까 맵에서. 그리고 이쪽 물음표 길로 가되 체력이 좀 있으면 엘리트를 잡고 체력이 없으면 일반 길로 빠지겠습니다. 체력이 얼마나 빠질지는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드로가 잘 나오면 체력이 남는 거고, 드로가 막으면 체력이 많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밖에 예상할 수가 없죠. 헐. 눈을 키기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빛을 파라는 이펙트의 유일한 거 맞나? 약화 부여 카드죠. 이펙트가 방어하는 데 중요한 카드입니다. 유전 알고리즘 또한 이
빅백드는 많은 파워 카드를 파워만은 아니지. 빅백드는 많은 카드를 사용해서 궤도에 올려놔야 강해지는 캐릭터라서 이렇게 빠르게 방어도 부스트를 줘서 한 턴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유전 알고리즘 또한 굉장히 강력한 카드입니다. 물론 후반에 나오면 약하지만요.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이나 눈알 키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네요. 눈알 키기가 강화가 안 돼 있었으면은 그냥 유전 알고리즘 집었을 것 같은데 지금 눈알 키기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민이 되네요. 보스는 투사네요. 투사는 이펙트가 상대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투사는 시간을 많이 주는데 이펙트는 이제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강해질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스는 좋게 떴네요. 우선 이제 반피 아래로 떨어져야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반피 아래로 억지로 안 깎으면서 파워카드 다 쓰고 알아서 강해진 다음에 반피를 깎으 반피 아래로 한 번에 처리하는 식으로 잡을 수 있죠. 강화가 돼 있어서 눈알 키기가 조금 더 땡기네요. 유전 알고리즘도 이제 메아리 유전 알고리즘으로 두 번씩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키울 수 있는데 강화가 돼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네요. 참고로 강화 확률은 2막에 25%, 3막에 50%입니다. 승천이 낮으면 50%, 75%. 저는 그냥 이거 변화 누르는 편인데 다른 선택지도 효과가 괜찮습니다. 몰라, 그냥 랜듬이 좋은가 봐. 컴파일 드라이버 뜬 거는 좋네요. 지금 0 에너지 카드들이 많아서 드로가 많으면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세력이 이렇게 안 달아서 좋네요. 오 세상에. 웬만하면 강화되어 있는 거 먹고 싶거든요. 근데 뭐 못쓸 카드도 아니고. 일단 재활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드로가 아주 정말 드로가 정말 드럽게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재활용이 한 장을 잡아먹고 재활용이 카드를 소멸시키면서 한 장 더 잡아먹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카드가 더 필요한데 지금 되게 드로가 꽤 많거든요. 냉정함, 걷어내기, 컴드. 그래서 강화 돼 있는 김에 집을 것 같아요. 강화가 안 돼 있었으면은 안 집었을 것 같아요. 아이 근데 갑자기 어둠 땡기네. 보스가 이제 투사죠. 그래서 어둠을 챙겨가면은 부사잡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드를 얻을 기회가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둠을 먹을지 아니면 재활용을 먹을지 이거는 좀 고민이 되네요. 얼마 투사 잡을 카드 하나 안 나오고 있어. 이펙트인데 나올 듯. 재활용색 노는 거 보소. 어둠이었으면 안 놀았다.
레벨 끝났네. 움직인 실패했어. 체력 많이 아꼈다. 냉정함에 대해서 칭찬을 더 해야 되나? 냉정함은 신입니다. 이펙트 덱에서 4장 5장도 소화할 수 있는 게 냉정함이라서 물론 강화가 돼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강화가 안 돼 있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1막 이후에 계속 공격력이 낮거나 없는 카드만 추가돼서 지금 냉정함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인데, 약간 신루에 픽하겠습니다. 세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엘리트를 하는 게 좋겠네요. 이쪽 길로 가서 엘리트를 잡고 휴식을 하고 상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펙트 상점 유물은 정말 좋기 때문에 상점에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눈축전기가 정말 좋아요. 거의 보스 유물급이기 때문에 재활용술 보는 거 보소. 드로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재활용 요거는 좀 임세는 픽이 나왔네요. 수사를 잡기 위해서 후벼 파기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드로를 더 많이 보기 위해 홀로그램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 앞하기, 홀로그램 걷어내기, 홀로그램 냉정함, 홀로그램 재활용, 홀로그램 눈알 퀴기. 홀로그램도 디펙트. 어이씨 미쳤나. 홀로그램도 디펙트 핵심 카드 좀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레벨이 2절. 내 체력 다 어디간? 이건 게임이 쓰레기인거지. 이펙트가 쓰레긴 게 아니야.
하지만 디펙트도 잘못했어. 아, 레벨링 쓰려고 했는데. 합하기가 안 나와서 아쉽게 됐네요. 다리 써라. 더러운 세상아. 이건 진짜 운 없어서 좋다. 근데 디펙트가 약한 이유가 이렇게 디펙트랑 사일런트가 약한 이유가 저렇게 드로거지가 지나오면 버틸 수가 없어서. 사실 운이고 매너지고 드로우니 그런 건 잘 모르겠군. 밀집이 엎어서 죽었어요. 아예 드롭 빙시가 지나오니까 죽었죠. 4일 디펙트 고질병이야 그냥. 나 답 없음. 안과 골라 그냥. 후벼 파기를 초반에 집는 게 조금 오박수기는 해요. 앞으로 후벼 파기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덱파워가 막히기 때문에. 후벼 파기가 서너 장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강력한 덱을 꾸릴 수 있는데 지금 서픽 두픽 둘 다 후벼 파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초반에 덱을 두 장 제거하면서 후벼파기를 더 자주 쓸 수 있게 됐죠. 이펙트 최고급 카드 인지 표량. 밀집을 사왔습니다. 레턴 시작 시 밀집을 1일 씁니다. 쓰자마자 바로 효과를 받고 효과가 내 턴간 지속되고 내 턴이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인공물을 얻을 수 있으면 페널티를 막을 수 있는 범도 있습니다. 일집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빠르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자이저는 거의 쓸 일 없어요.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씁니다. 오갈이 있다든가 오코덱이라든가. 합하기가 거의 무조건 좋다. 아이스크림이 있다든가 말라 죽은 가지가 있다든가. 빌더스트 특수한 경우 되게 많음. 일단 인지 편향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 두 마리 있는 길로 갈 거고요. 그것도 이제 연막탄이 있기 때문에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점 보겠습니다. 상점에서 이제 상점 유물 중에 태엽 장치라고 시작하자마자 인공물 주는 유물이 있는데 그거랑 인지 편향이랑 연계를 노릴 수도 있고. 계속 말하는 거지만 디펙트는 상점 유물이 좋기 때문에 150원을 들고 상점 문을 두드리도록 합시다. 아 이거 12등 받는 거 개억울하네. 쓰레기. 아 왜 그거 때려. 뭐하는 거야. 인지 편향이 있기 때문에 암울한 전망도 괜찮아 보이고요. 후벼파기가 이미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펌파일 드라이버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덱이 얇으면 굉장히 많은 어지러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안볼 필요도 없다. 먼저 그냥 살아야지. 나가블리는 이렇게 3턴까지 자기 때문에 그동안 밑작업을 꾸준히 하고 3턴째에 깨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덱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쓰면서 깨워주시는 게 좋죠. 코셈스의 창의적인 인공지능 터보. 자, 되게 영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 터보는 거의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육각령을 잡기 위해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짚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육각령을 잡기에 되게 액파워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셈스의 또한 빠르게 냉기구세를 얻을 수 있게 해줘서 컴파일 드라이버가 이드로를 하게 해서 후벼파기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육강령을 잡기에 지금 덱 파워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통해서 육강령을 잡을 수 있는 덱 파워를 노리도록 하고 에너지까지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 인공물 나왔고 냉기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인공물을 통해서 인지편향 페널티를 막고 냉정함으로 후벼파기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강화할 게 없네. 후벼파기 안 쓰면 그만이야. 딱히 못 잡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인공물 인지 편향 콤보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펙트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칭 편한. 접색. 자, 인공물 파괴광선으로 파괴광선 페널티를 막을 수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요.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시작으로 만병통치약 인지편향 콤보를 더 빨리 완성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물 인지편향 콤보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파괴광선을 더할 필요가, 네, 물론 있지만 좀 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도 그렘린뿔 파괴광선은 좀 구미가 당기네.
그럼 마지막 정답이 없는 게임. 아니, 정답은 있지만 정답이 란듐인 게임. 저는 지금 꽃샘 추위 냉정함 인지 편향 만병통치약 컴파일 드라이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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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체력을 아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룬 피라미드 나와서 이 콤보만 완성시킬 수 있었더라면 거의 승리를 확신했을 텐데, 아쉽게도 룬 피라미드는 없네요. 판도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약 인지 편향해봤자 1에너지밖에 안 들기 때문에, 뭐야, 에너지 유물 없네. 아무튼 에너지 유물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 강력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대개 카드를 더안 넣을 거기 때문에 타격 수비, 그러니까 덱이 얇을수록 카드 한 장에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에이, 빌어먹을 타격 수비를 없앨 수 있는 건 얇은 덱에서는 아주 훌륭한 보상이 될수 있다. 검은 별은 별로 안 짓고 싶은 게 리트를 거의 안 잡을 것 같아요. 어차피 덱 파워가 세기 때문에 덱업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길 가면서 냉정함 몇개더 먹고 후벼파기 몇개더 먹으면은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세상에, 계절 나왔네. 후벼파기는 어차피 모으려고 했던 카드이기 때문에 두장더 나온 거 상당히 좋죠. 그리고 혼돈이 왜 좋냐면은 컴파일 드라이버가 지금 핵심 드로 카드, 제일 덱에서 카드를 많이 뽑는 카드이기 때문에 컴파일 드라이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혼돈이 괜찮고, 기약습은 이제 그냥 쓰면 사라지니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정전기방전은 지금 덱 파워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카드입니다. 정전기 방전도 정말 좋은 카드예요. 특히 정전기 방전이 전기를 영창하면서 냉기 구체를 밀어서 연타를 맞는 도중에 방어도를 올려서 연타를 막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얘 빼고 지금 거의 뭐 베스트로 나왔다. 사실 베스트는 냉정함이지만 아주 잘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노래하는 그릇도 있겠다. 카드는 웬만하면 걸으면서 냉정함 정도 짚고, 그리고 피약 편향을 완성시킬 수 있는 홀로그램이나 형형 같은 카드 정도 넣고, 컴파일 드라이버로 더 많은 드로를 땡기고, 그리고 코스트 펌핑 할수 있는 카드, 뭐 서버 합하기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모약도 뭐 나쁘진 않네요. 자, 판도라가 나왔으면 저는 보통 물음표랑 물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덱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한 장에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한 카드를 여러 번 쓰기 때문에 방어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제거도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판도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물음표 위주로 갈 거예요. 상점을 가도 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물음표 많은 길로 가고, 엘리트는 웬만하면 안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덱 파워가 괜찮다 싶으면 그래도 엘리트를 가겠습니다. 이만하구만.
어우, 냉정합니다. 아, 강화해줘. 뻑뻑. 불 보면서 냉정함 강화에 초점을 맞추죠. 아이, 저 턴에 21대 뭐 하는 거야? 이겁하게 게임하는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은 거냐? 아니, 또 냉정함이 나온다고? 아니, 근데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세계잖아, 미친. 부작인가? 마나 커브를 봤을 때 커브보다는 펌드 냉정함이 나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드론은 이미 있으니까 커브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야호! 감사합니다, 더보. 오라이들. 하지만 그걸 막는 디펙트. 아, 헬로월드 왜 나오냐고. 우파 센 거 좀 보십시오. 아, 왜! 여기 들어가도 못 잡네. 쓰레기 캠. 야! 1회 침 달았냐고. 아주 못된 게임이야. 내 체력 돌려내라. 응? 미쳤다. 이거 만병통치약 강화해서 인공물 두개 얻고 인지편향 두번 쓰면 될것 같은데. 맞아, 일단. 아, 뭐고! 살려주세요. 식물이 사람 물어요. 우리 집 식물은 안 물어요. 아이, 내 체력 어디 갔어? 쓰레기 겜. 저는 지금 만병통치약 인지편향을 빨리 성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드를 넣지 않겠습니다. 액트2는 전설이다. 도라이들밖에 없다.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아니, 22리들씩 소바가 미쳤나봐.
아니 보임? 뭘 잘못 먹은 건지 먹어야 될 걸 안 먹은 건지. 일단 호변사기가 3장이나 있어서 지금 드로가 모자라죠. 드로를 추가하겠습니다. 돈이다. 여기 가면 엘리트전 해야 돼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여기 가면은 엘리트전 안 해도 되겠다. 일단 살면 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한 픽을 하겠습니다. 후벼파기 3장이나 써서 뿌리검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물론 방어도 카드는 도약밖에 없지만. 아, 아니면 도약에다가 여기 입감 섞어도 될 것 같은. 도약이란다. 뿌리검에다가. 아, 돈 없어. 엉엉. 그지가 됐나. 딱히 지울 게 없네요. 파지직 정도. 파지직 지우고 지금 파지직 역할이 펌드 드로 하나 늘려주는 건데 그거는 혼돈한테 맡기고 파지직을 지우겠습니다. 나의 국에서도 카카 포션은 카카 포션이라고 하기도 한다. 카카. 카카 포션. 나 잠깐만. 나 디펙트 이런 곳에서 쓰러질 수 없다. 나는 왕이 될 자다. 웬만하면 깬 것 같은데 라고 할 뿐. 아까도 운주하는데 엎어진 거 생각하면은 사실 좀 반복 상당히 좋은 픽인데 고민이 되네요. 후벼파기가 3장이나 들어가 있어서 반복까지 드로 막아서면은 좀 리스크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넘길게요. 강화돼 있었으면 집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강화하는 리스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드로를 막을 리스크까지 줘야 돼. 백파워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 도라이 또 나왔네. 아이 정신 차려 임마. 플랜트 앤 머신. 혹시 내게 박멸판이 있었어도 걸으셨을 것 같나요? 아니요, 방열판 있었으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얻어내기로. 아니 근데 이거 왜 강화돼 있냐. 강화돼 있어서 안 쓸래요. 강화할 카드가 너무 많아요. 아까 계획대로 했으면 여기서 강화 여기서 강화 두 번 하려고 그랬는데 물음표에서 갑자기 막 대핑물 나와서 24뎀씩 쳐때리고 포켓몬 마스터 나가지고 막 30딜씩 매턴 쳐박아가지고 강화를 못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만캠. 진정? 진정하게 생겼어? 급하기를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시전은 쓸 것 같고
강화해서 쓸 것 같고. 아니면 이거 혼돈 강화해야 되는데 그냥 지워버리는 것도. 근데 지우면 펌드가 한 장 들어밖에 못한다. 혼돈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버려도 되지 않을까? 러브스타 게임. 뭐야? 상점이 꼴밖에 안 해. 아쉽다. 이걸 봤다니 너무 분하다. 분하지만 맞을만 했다. 하지만 분하다. 아, 검도 임마. 너무 강하고. 야, 핵 분열되나. 오지 편향. 그냥 있는 덱 잘 굴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리검이 있어서 이미 고점 뚫렸기 때문에 있는 수리검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뭐야 이거. 하나가 필요없어. 얼 핵은 안 좋은 게 첫 턴에 컴파일 드라이버 잡혔을 때 지금은 두 장 들어왔는데 얼 핵 넣으면 한 장 드로로 바뀌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듭니다. 먼저 해둬봅시다. 롤러베는 지금 핵 다 좋아서. 소거법으로 연자의 돌. 길 정해졌죠. 갑시다. 아 왜 버프 줘. 줄 거지 안 줘. 연막탄 그래서 체력이나 계속 올리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어차피 덱 센데. 덱 센 거 맞아? 계속 쳐받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는 말은 전비무기 어크. 강화 많이 하고 싶은데. 컴파일 드라이버랑 제귀가 나왔네. 제귀 강화돼 있었으면 넣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돼 있죠.
돌보처럼 연막탄 들기, 장로봇처럼 밀집 집기. 작전. 전략의 천재. 강섭능숙 신성 엥. 아니 이거 강섭 전선 따로 주면 안 되냐? 강섬이 좋을까? 전천이 좋을까? 광기? 광기 히트다. 하늘에서 신성 안 떨어지나? 난 쓰레기 이벤트 왜 있는지.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혼돈 강화했습니다. 혼돈에서 플라즈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은 이미 많은 것 같아요. 치약을 안 주는데. 대인공물. 나를 놓아주시오. 뭘 감네. 뜨자 그냥. 한성특. 웬만하면 디펙트랑 사일런트만 피해봄. 와일드 드라이버 부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함이 있기 때문이죠. 아!
게임 뭐가 취하네. 아이 편향 내놔 빨리. 아 진. 아 뭐 화상 패턴 35%짜리 계속 이우고 에임을 정말 잘하시네요. 너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아싸. 이건 사기야. 데이터 디스크 좋은 힘을 놔줘. 오벽 사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몇 장 정도는 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쓰자. 엘리트는 상태 이상을 넣었는데 지금 상태 이상을 대비하기는 힘든 덱인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도 상태 이상을 넣는다. 왜지? 야! 내 그지 같은 쓰레기 게임. 뽑기, 뽑기. 나마 눈 없어. 나마 눈 없어 진짜. 아 세상에서 제일 눈 없어. 아 나마 눈 없어. 역장을 넣었으니까 배터리 충전은 필요 없겠네요. 필요 없는 거 맞지? 필요할지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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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 아니! 쇼를 해라. 소고파기 쇼는 쇼. 아. Beat this game. Do not try this game at home. 아이고 내 신세야. 이펙트가 나 괴롭혀요. 똥분열 내놔 임마. 홀로그램 괜찮아 보이네요. 우리검이랑 눈알 퀴기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넘길래요. 이나 챙길랍니다. 어디 걷어내기 없나? 아,
여미. 포션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 고민이 좀 되시겠군요. 차라리 드롭 포션 나오면 그거 쓰죠. 액트 4 상점을 보겠다 이 말이야. 지금 어지러움이 더 어지러울 것 같으니까. 데카를 먼저 잡겠습니다. 편향 밑에 있으면 어떡해. 아클도 타락 맨 밑장이면 다쳐맞으려고. 흥분열 없는 게 아쉽다. 펌드가 이렇게 3장 뽑아주면 그땐 좋은데 지금 배수 없으면 한 장만 뽑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위험한 부분. 기존 강력한 디펙트에게 이기지 못할 거라 판단한 달팽이는 도망가게 된다. 현명한 판단이었다. 아이 파워 쓸까? 파워가 드롭 빼먹어서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뭐야? 안 들어온데. 모자손인가?
사막에서 뒤질 것 같은데 기분이 좋지 않아. 냉정함이나 이중시전 강화하고 싶어요. 깎아줘. 깎아! 깎아드렸습니다. 행복 호르몬 과다 분비. 행복 수준 위험. 빼. 하. 즐겁다. 가려면 질 수밖에 없었어. 이펙트 인생 끝났다. 쌉 쓰레기 게임. 그냥 디펙트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마! 장군. 그래도 사랑하시죠?
심장 소리가 이렇게 컸구나. 이마에서 너무 처맞으면서 방화를 못한 게 컸다. 아니 미친 24렙씩 서박는데 어떻게 하라고. 벼랑. 그냥 이펙트를 안 하는 게 어때요? 자, 이력 1로 하고 엘리트 잡고 Something on your mind? 아, yeah. 컴파일 드라이버 FTL 방어된 몸체. 방어된 몸체 정말 좋은 카드인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유튜브 시청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잇. 아 스택 되돌리기 어둠. 보스가 슬라임인데 슬라임 잡을 때 어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둠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 어둠. 정전기방전 아주 좋은 카드니까 쓰겠습니다. 정전기방전 강화해서 엘리트를 잡고 와우! 예! 천원이라 실망했니? 더 줄테니까 화 풀려. 유리랜스님 아유 29,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왕돈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알겠죠. 디펙트 하는 법은 계속 죽고 현실 돈에 받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으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디펙트 최고의 전략은 남 디펙트 하는 거 구경하는 것이다. 박유광 선우디가 써. 땡큐. 어디 갔냐고. 슬라임, 긁어내기, 소비, 창의적인 인공지능. 소비, 정전기, 방전이 좋아 보입니다. 긁어내기는 쓸모가 없어. 창의적인 인공지능도 나쁘진 않지만 창의적인 인공지능은
효과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둠에 입사여 사라져라. 아, 이것 때문에 깨웠어야 했는데. 필수입니다. 필수할 수도 있지. 아, 왜 이중시전도 안 나오고 파괴광선도 안 나오고. 어둠으로 그냥 슬라임 쓸어버릴랍니다. 빨리지 마라. 이거 맞으면은 정전기 방전 때문에 어둠 들어가서 결국 안 갈라지는. 다음 턴에 갈라지는구나. 몰랐어. 어둠이면 다중시전이죠. 선택지가 쉽게 나와서 설명할 것도 없네. 그 어둠 외형질이냐 판도라의 상자냐 정도겠네요. 이펙트는 다른 캐릭터보다 허브 합하기 같은 에너지 펌핑 수단이 뛰어나기 때문에 꼭 에너지 유물에 집착할 필요가 좀 적어요. 사이라클이 좀 에너지 유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판도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허버 같은 거 나와주면 좋겠네요. 도잼 3코 덱인데 3코, 2코, 2코, 5코. 즐겁다. 포기하지 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이펙트다. 불렸어. 허브 받다죠. 다음 에너지 덱인데 덱 카드들이 저렇게. 비용이 높으니까. 잘 가라 야구공. 삼둠. 아, 삼둠 마렵다. 일단 에너지랑 드로랑 챙기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판도라면은 판도라가 있다면 굳이 파밍을 빡세게 하는 것보다는
물음표랑 불 위주로 가는 게 낫습니다. 따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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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정전기 방전이 있어서 잡을만 할 것 같네요. 아닌가? 아님 말고. 정전기방전이 이렇게 강력한 카드입니다. 호어서지랑 인지편향 이펙트 국밥같은 콤보죠. 어둠은 가장 낮은 버그를 대상으로 합니다. 쓰레기니까 쓰지 마세요, 이거는. 서보나 다중시전 어둠 이중시전이랑 같이 쓸 수 있는 홀로그램을 쓰고 싶은데 방어가 안 되어있네요. 방어해주면 쓸게요. 와, 어둠에서 판금 케이블 정말 좋죠. 강화할 게 너무 많아서 뭘 강화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둠 덱은 이제 부채를 가장 오른쪽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중시전 같은 거 강화해서 부채 위치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지금은 별 해당사항 없는 것 같네요. 그것도 컴파일 드라이버 같은 거 있을 때 얘기지. 띠. 다 필요 없죠. 냉기 언제 나오냐? 냉기 없으면 지금 수비 못하는데. 아니 되게 방어도를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단 한 장도 없는데
마법이 쓰고 싶었는데 완전히 망했어. 어둠 피해가 배수로 늘어나는 나중시전 강화를 했습니다. 깨끗한 애들 다 떠들어야지. 이러면 전기 들어가는데. 그러라지. 전기도 들세. 야! 으둠 도둑놈아! 으둠 그만 가져가!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죠. 그냥, 필요 없잖아. 필요해야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필요 없으면 뭘 설명하냐. 필요해야 설명을 하지. 수익기 하면은 평생 마련 못 시킬 것 같고, 아스트로라베로 그냥 한탕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룬반구 하기가 힘든 거는, 룬반구는 이제 냉기를 잔뜩 쌓는 그런, 그러니까 항상 방어를 하는 덱에서 룬반구가 좋은데, 지금 덱에 방어가, 물론 나중에 방어 카드를 넣을 거지만 방어 카드가 없기 때문에 룬반구를 거르고 아스트롤랍에서, 아스트롤랍에서 근데 뭐가 나와야 됨? 첨탑 억가 수준. 아니 그냥 첨탑에서 꺼지라는데, 첨탑이. 나가라는데요. 와, 딱됨. 와. 살. 고. 10. 어. 뒤. 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기꾸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둠 구체밖에 없어서 컴파일 드라이버가 드로를 못 볼 텐데, 유성 타격 활용할 거면은 하지만 못하겠죠. 유성 타격 활용을 못하겠죠. 드로 좀 줘. 대규는 이제 어둠덱 핵심 카드로서 어둠구체 능력치를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드로우가 없으니까 그냥
빼고 싶지가 않네요. 태양계 모양으로 냉기고체랑 드로를 챙겨봅시다. 섬탑이 꺼지라는 대우. 25대면 좀 냉기줘! 하려고! 내놔 임마! 개몽 아, 어까 진짜 선 넘네. 어랄 주는 거 봐. 개빡친다. 와, 점프 하는 거 봄. 간다. 컴드 넣을걸 그냥. 아 그냥 컴드 주는대로 다 받아 먹을걸. 실력게임이었구요. 컴드 왜 안 먹었냐. 컴드 주는거 다 받아 먹었어야 했는데. 와, 힘 다 충류 주셨어. 와, 유성 타격. 검드, 검드 다 받아 먹었어야 했는데. 이펙터한테 삐져가지고. 이거는 검드 안 먹은 잘못이다. 아니, 근데, 어떻게, 와 디펙트 싸우기. 단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아 아는 내용이구만. 디펙트가 이렇게 될 것
다 예상했잖아요. 아이 또. 그래도 사랑하시죠? 아니요. 첫 카드가 컴파일드 라이버랑 후벼파기였고 이제 곱셈 추위까지 나오면서 모양이 갖춰졌죠. 여기다가 저는 융합을 넣어가지고 융합 컴파일 드라이버 이중시전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면서 후벼파기 뽕 뽑아먹는 덱을 짜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제 덱을 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 물음표가 마침 물음표 물음도원이 있기 때문에 물음표를 쭉 밟으면서 대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도 이러면은 사실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나온 유물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다시는 네이버 컴파일 드라이버나 한 5장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컴파일 드라이버 만 나오면. 아 근데 슬라임이네. 이펙트 5호기 준비해주세요. 곧 나갑니다. 제거 왜 안 뜨냐? 제거가 왜 안 뜨지? 아니 제거 하나도 안 떴어. 하나는 상점가 쓰였고. 드레이기 범액토 성인은 잘 지울 수 있겠네요. 살아있다면 말이지. 저거 따단따단 따단따단 두루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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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자, 다중 시전은 플라즈마랑 아주 잘 어울리는 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두 배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데 이중 시전 쓰면은 그냥 플러스 3 에너지라서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 먹어. 안 먹은 이유 들어 딸려서. 방열판 플러스 있었으면 먹었을지도? 압축댁의 선은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엘리트 어차피 안 갈 거고. 커피 정도는 괜찮긴 한데. 댁이 똥댁이니까, 발악이라도 하려면, 아스트로 라벨을 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순환덱에서는 어차피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수비 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헐, 잘 나왔는데. 재활용으로 유성 타격 제거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다가 보스전에서는 이제 유성 타격을 쓰면서 유성 타격 냉정함 컴파일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카드는 재활용으로 지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드로우만 와장창 넣으면 빛을 볼 수 있을까? 빼앗긴 뒤에도 빛은 오는가? 여기요? 내 체력 어디 갔죠? 압축대 갈 때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영체화? 솔직히 괜찮은 것 같은. 어차피 순환대 못 만들면 죽음. 탑 클래스 타격을 제거하고. 아니 근데 이거 냉정함 강화가 낫지 않을까? 아닌가? 타격을 제거하면서 냉정함 강화를. 하는 상상함. 이거 얘는 얘한테 맞을 때만 상태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맞으면 상대하기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맞으면 부상이 들어오는데. 암터네 어쩌지? 와! 3피 모드! 뭘 걱정하지? 죽으면 되는데. 아니 엘리트 피하는 길만 있었으면은 할만했는데 엘리트가 길 막아서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엘리트 피하는 길이 하나도 없냐. 아무거나 눌러 그냥 똑같아. 이기는 거야. 보스를 보십시오. 언제나 보스를 체크해야 합니다. 보스전에 가장 어울리는 카드는 어둠일 것 같네요.
그리고 엘리트를 봅시다. 이쪽으로 가면 세 개의 엘리트를 이쪽으로 하면 두 개의 엘리트를 터치할 수 있군요. 의심은 웬만하면 안 받는 편이에요. 초반에 대기 얇아서 저주 환장의 피해가 큰데 150골드 만큼의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병중동에 차를 것 같고, 일제 사격이야 언제나 좋은 카드, 번개구체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트 갈 건데 저거 5초기는 인공물 달려있어서 조준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번개구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션이 워낙 좋은 포션이라 딱히 바꿀 게 없다. 와, 디펙트 컨텐츠 무제한으로 뽑는 캐릭터 정말 사기다. 다른 캐릭터 꼴랑 1시간짜리 컨텐츠 뽑을 때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컨텐츠 뽑아내는 디펙트 역시 최고야.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초반에는 이제 직발 공격력 위주로 파밍을 하는 게 좋아서 오셈 수위를 골랐습니다. 홀로그램은 디펙트 핵심 카드지만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디펙트 잘하는 법은 남한테 시키는 겁니다. 아청을 준다. 여기는 불 두 개고 여기는 물 한 개니까 물 한 개 보고 파밍을 더 할 수 있는 이쪽 캐리 낫지 않을까? 제가 가려나? 몰라. 완박이니까 상관없어. 보샘 추위를 하나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눈알 퀵이 아유 세상에. MKM 디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덤강 디너필. 오셈 수위가 고민되는 게 일단 기본 전기가 있기 때문에 어둠에다가 이중 시전을 쓰기 위해서는 구체를 한 바퀴 돌려서 어둠 구체를 1번 슬롯에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를 빠르게 영향할 수 있게 덱을 구성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5초기 다 뒤졌다. 아, 이권 자 되돌리기는 어둠을 여러 번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중시전을 위로 올려서 빠르게 어둠을 발현할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은 이펙트에 느려 터진 예열 속도에 쌍어도 부스트 효과가 있다. 얻어내기는 나중에 필요하다.
나중에 필요한데 아까처럼 나중에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넣는 것도 방법이 된다. 하지만 유전 알고리즘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저는 구체가 영창이 많으면, 구체를 영창하는 수단이 많으면 이중시선을 강화하는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밸류가 심보리즘 강화는 안 하시나요? 안 해요. 강화를 하면 됐지만 아! 강화 안 해도 충분히 세기 때문에 아 빡쳐. 쓰레기 게임. 6호기 준비시킬까요? 아이고 고기 국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모드 안 껐어. 아 왜 또 알고리 아니 게임 뭐 있다구냐. 아니 이건 또 뭐야. 아 디펙트 너무 행복하다. 아니 알고리즘 좀 키우자. 이 드러운 게임 난 알고리즘 이 악물고 아니 절대 안 나와. 냉정함. 아니 왜 TMI 하니까 디펙트 개업까지 진짜? 아니 평소에 디펙트 이 정도 아닌데 진짜 업가 개심함. 평소에 뭐가 이 정도야. 유튜브에 증거가 다 있는데. 사실 골 받으면은 집중력 떨어져서 게임 잘 안 돼. 원래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켜. 자 무지개는 구체 영창할 카드가 많이 없을 때 무지개도 괜찮은 카드지만 지금 구체를 영창할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많아서 무지개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고요. 어둠을 강화했기 때문에 어둠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다중시전이 괜찮아 보이네요. 모임? 저는 임학에서 왕관은 진짜 웬만하면은
자, 웬만하면은 안 집어요. 아, 너무 안 좋은 유물이에요. 아, 일막에서라고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일막이라고 하면은 역막. 아, 됐다. 그나마 외형질로 이제 4에너지 덱을 꾸릴 수 있을 것 같고, 검은 별 기권 믿고 검은 별로 유물 파밍하는 것도 못할 짓은 아닐 것 같네요. 외형질 시권도 마음에 안 들긴 하네. 근데 아 몰라, 머리 쓰기 싫어졌다. 네, 머리 쓰면 뭐함. 드루어가에서 죽으면 끝인데. 헛되고 헛되다. 나중 못 보면 못 잡는다. 못 잡았다. 이펙트도 오늘 털어가. 겨울하게 간을 빼먹지. 겨울하게 간? 겨울하게 간을 빼먹지. 인정머리도 없는 것들. 야, 룬 12면 체인데 그냥 불피 만들자. 와, 룬 12면 체 사기다. 호각모음 냉정함. 호각모음이랑 냉정함 저는 지금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터보도 괜찮을 것 같고, 언제나 오른 냉정함도 좋을 것 같고, 인지 편향이지만 조각 모음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덱에서 제일 필요한 건 에너지일 것 같아서 터보가 땡기긴 한데, 터보가 지금 고민되는 이유는 터보는 일반 카드라서 놀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특별 카드는 진짜 안 나오는 카드라서. 조각 모음 정도가 이번 기회에 얻을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아닌가. 그리고 조각 모음은 강화면 효과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빨리 불 봐서 강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엘리트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쪽 길로 갈게요. 이쪽 길에는 상점에서 기권 볼 수 있고. 룬 12. 어림도 없어진 룬 12면체. 어, 융합 플러스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융합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시전도 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심지어 덱에 다중시전도 있어. 거의 융합 대기방인데 입만 오면 고.
이거 모드로 추가된 건데 예전에 있다가 삭제된 유물입니다. 불필일 때 에너지 1. 이거 역배 억가해야 하는데 배팅이 없어서 과로수님만 억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아, 스트레스 받아. 이펙트 엘리트 잘 잡아요. 사일런트 보다 잘 잡습. 시성 나온 거 소추. 시성 강화하고 엘리트 하나 둘. 재력 없으면 이쪽, 재력 많으면 이쪽 들어가겠습니다. 첫 카드는 공격 카드 위주로 입는 게 좋습니다. 뭐 엄청 좋은 카드가 뜬 게 아니라면요. 그래야 다음 전투에서 세력을 덜 잃을 수 있으니까요. 냉정함이나 컴파일 드라이버는 이제 디펙트 국밥 카드. 디펙트 국밥 카드가 좀 많아요. 근데 홀로그램, 냉정함, 컴파일 드라이버, 합하기. 근데 왜 약하지? 냉정함은 조금 더 후반 픽이니까 지금 엘리트 잡기 편한 컴파일 드라이버를 쓰겠습니다. 아. 엇가 엇가 쓰레기. 디펙트 국밥 터보가 나죠. 제거를 해주고.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지. 세상에서 가장 안 든든한 국밥. 뇌우 오셈츠의 되돌리기. 터보가 있기 때문에 뇌우도 괜찮아 보이고 오셈츠이는 지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대군용이 조금 바뀌죠. 신성으로 인해서 카드 하나하나가 고밸류가 되면서 이제 그런 나약한 공격카드에 의지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덱을 억지로 늘릴 필요가 없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화된 타격이 9뎀이고 강화 안된 일제 사격이 4에서 12 데미지죠. 즉 강화가 되면 공격 카드를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공격 카드는 후반에 약한데 후반에 버티기 위해서 공격 카드를 여러 장 쓰게 되는 건데 신성이 있으면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후반에 공격 카드가 아예 똥인 건 아닌 게 어둠이나 떡벌레 세 마리 같은 전투가 있기 때문에 공격 카드는 후반에도 유용하고 많이 넣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 필요 없어 보이네요. 레이저 포인터 정도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안 넣어도 되겠지. 섬탑 격언 안 넣어도 된다면 넣지 마라. 모임? 공격 카드 어디 감? 알고리즘. 엘리트 하나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펙트는 강하니까. 냉정함 항상 오른 카드. 아, 신성 왜 안 나오는데. 신성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올 수도 있지. 신성한테 왜 그래. 라가블링카 뿐히 퍼펙트. 대중식에 잘 나왔고 환, 서지, 술이 모두 훌륭하죠. 아, 진짜 TMI다. 목 아프다. 환은 사일런트 때도 말했지만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체력을 아껴줄 수 있는 카드는 가치가 높고요. 코어서지는 이펙트 SSS급 카드. 인지 편향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단독으로 써도 훌륭한 효과를 줍니다. 인공물과 연계될 수 있는 포션과도 쓰이기 때문에 정말 픽하기 좋은 카드고요. 나가수리는 이제 디펙트 같은 경우에 예열을 하면 강하지만 예열할 동안 얻어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잃어버린 체력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괜찮은 카드지만 희귀도가 높은 카드는 이제 앞으로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왔을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수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많은데 저거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방어가 빠릿빠릿하게 되는 덱이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지성이니까 잘하겠습니다. 상황이 진짜 좋은데 아까도 좋았는데 뒤져서 정말 기대 안 된다. 어? 이거는 다른 거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인공물이 있죠. 서지 편향으로 백파워가 채워졌으니 이제 덱을 어떻게 더 안정성을 높일 생각을 해야겠네요. 타격과 수비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드로우랑 펌핑 카드들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시계 스네코도 괜찮은데 10장 뽑으니까 영코 카드 더 잘 나오고 포커랑 노상목이 너무 쓰레기 같으니까 스네코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 하필 노상목 초커가 나와가지고. 근데 디펙트도 초커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닌데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스네코의 눈을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베스킨 라빈스. 랩런트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이펙트는 항상 비법이 좋습니다. 몇 번 말하냐고. 그래서 상점 가서 이제 아까 안정성을 높이려고 타격 수비를 지우겠다고 했던 것처럼 타격 수비를 지우고 덤으로 룬축 전기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딴 캐리 가세요. 이펙트 공략법 포기하고 아클 와처를 한다. 아까 말했던 이유로 지금 자가수리가 좋은 픽이 될 것 같네요. 특히 스네코의 눈 같은 경우 아 3에너지가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가수리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유물은 다 쓰레기고 지금 빙하랑 유성 타격이 필요한데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신성이 있어도 이제 파워카드가 신성보다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워카드를 강화하는 게 그렇게 뭐야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찾아가면서 강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 저 상점 주인 저거 내 돈 다 뺏어가네. 못 쓸 데가 저기밖에 없긴 해. 에이 유성타 아. 레이킹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걸로 아니 2 덱으로 이기면 아클도 사일도 디펙트도 다 스네코로 이기는 거잖아. 아니 스네코가 그만큼 좋은 유물이긴 한데 대반대. 그냥 스네코가 너무 좋은 유물임. 장의적인 인공지능 밤에너지 카드라서 넣어도 큰 손해 없을 것 같네요. 스네코면 2코 3코는 사실 뭐 딱히 가릴 필요가 없다. 다 좋으니까. 땡이 제발. 이익. 액트 2에 도라이 진짜 많다. 얘가 안 나오지? 얘가 나오나? 30 62 그림도 없네. 번개 3대 다 들어가면 잡을 수 있는. 어? 1단한테 들어갔는데? 안 돼만! 스네코면 뭐 그냥 아니 뭐야 모드 꺼야 돼. 노 페널티 코스트 유물 어째서 룬물이 아니 덱 겁나 세네. 아까 개고생했던 게 아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아. 뭐야 부적? 외국 부적? 저주 인형
보안 미쳤네. 에이슬더스는 일단 스네코를 뽑아라가 아니었을까? 일단 스네코를 뽑는 거야말로 에이슬더스가 아닐까. 배터리 충전도 쓸만은 한데 10장 들어오 달다. 재활용 재활용 3코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하던데, 저는 그래도 스네코에 재활용 넣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3코 나오면 그냥 3코 지우면 되지 않나?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재활용이 강화한 데 있어서 신성 쓰면 0코로 쓸 수 있어요. 강화할 게 없네. 어지 안 쓰는 줄 알았네. 바로 3코 나오는 거 봐. 머르장머리 없는. 잘못됐어. 스네코 망겜임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재활용 왜 자꾸 3코? 또 3코? 메아리 풀 차지. 그래도 실드 치자면 드로운 빨쓰레기조 망겜이라서 스네코의 메턴 2장 드로우가 그만큼 사기라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가끔 스알못 분들이
그럼 운빨겜 되는 거 아닌가요 하던데. 근데 고집으면 운빨겜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누가 들으면은 운빨겜 아닌 줄 알겠네. 들더스만한 운빨겜이 세상에 몇 개나 있다고. 재생이 로그라이크 운빨게임인데 거기다가 딱지게임 더해가지고 완전 운빨게임인데. 아무튼 농담 빼고 얘기해도 매턴 두 장 더 뽑는다는 게 변수를 많이 줄여줍니다. 덱이 30장일 때 일반 덱은 다 뽑으려면 6턴 걸리는데. 솔직히 디펙트는 본체가 너무 똥이라 미라손 스네코 론축 전개님들이 대리 게임 안 해주면 깬 적이 없는 것 같음. 디펙트가 좀 구리긴 해요. 다들 6장 뽑습니다. 뭐야, 6장 뽑아서 뭐해? 연호할까? 연애라. 냉정한 굿. 대활용 영코. 마사도 메아리 자가수리하면 20필인데 상호된 몸체 너무 좋죠. 뱅이 완전 쓰레기 됐네. 메아리 쓰지마. 메아리 왜 자꾸 삼코? 스네코가 그러고 싶다면 그래야지. 모임? 모임?
와, 신성 두 번 썼다. 오, 신성. 연막탈이다. 홀로그램으로 영코로 나온 애들을 다시 뜹시다. 성난급이면 슈퍼 연막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지금 대기면 좀 반기가 있지 않나? 아닌가,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한계 없나? 한계 돌파. 쥐 보비, 측정기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안에 들어있으니까 호비만 들고 가면 되겠다. 합하기 정도가 에너지 펌핑하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유성 타격이 1등이긴 하지. 안 줄 거면 압박이라도 줘. 그냥 그거라도 쓸게. 기나 역장 중에 하나 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기 너무 약한데. 아닌가, 버텨야 되나? 기는 써도 될 것 같아요. 32댐짜리면. 마침 과도자 나왔네. 기라도 안 넣었으면. 그래서 아프게 맞아. 이펙트가 과도자 상대할 때, 아씨, 괜히 태웠다. 이펙트가 과도자 상대할 때 조금 힘들죠.
뭔가 급상자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도 돈 좀 남겨놓자. 돈 남기는 게 더 낫겠다. 정 안 되면 재활용으로 지으면 되니까. 그 유성 타격 떴을 때 돈 없으면 큰일 나니까. 메아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메아리 유성 타격? 그리고 또 뭐지? 잉하 유성 타격. 아니 마름쇠는 저거 딜 들어가는데 정전기방전은 딜 안 들어가네. 이펙트 차별이야 이거. 상점이랑 얘랑 짠 거 아니야? 앞에 네메시스 세우고 뒤에 상점에서 구상 팔고. 이거 상술이네 이거. 재련 버퍼가 제일 낫겠죠. 백분열도 그래도 버퍼다. 보강모음 빙하 케미컬까지 다 사도 될 것 같은데. 데이터 디스크 다음 상점 보죠. 나 유성 타격 아직 포기하지 못하겠다. 유성 타격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면 할 수 있게 돈을 아껴놔야 돼. 아 팽이었네. 스네코라서 팽이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스네코가 팽이 볼 일이 없지.
원구맨. 깜찍히 가야죠 결국엔. 가라 디펙트. 모조리 찢어버려라. 메아리 가고 말걸. 메아리 타면 겁나 약해지는데. 확실히 유성 타격 없으니까 불안하네요. 란감. 창의적인 인공지능 한 장으로는 좀 한 장 더 있으면 좋겠다. 남상점에서 잘 떠야 될 것 같은데. 항공이 있어서 일단 5점은 뚫렸는데 항공이 헬로월드 사면타 막 이렇게 뜨면은 일 수도 있다. 이게 아닌데 흘렀네. 아니 서지 두 번, 편향 두 번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못 버티겠다. 그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맞는 거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20피를 할 거니까. 20피라도 좀 피가 아쉽긴 하다. 아무튼 액트 4에서 잘 떠야지. 깎아 잡는 거는 별로.
이끼 세 갠데 상방 찢을 수 있을까? 나 무서워. 빨리 오늘 언제까지 3코로 나오는 거지? 라고 하니까 0코 나오. 일 안 하다가 들키니까 일하네. 시험하고 액트4에서만 잘해 얘들아. 0코 진짜 안 나왔네. 19234235239. 아, EMI 끝내자 빨리. 돌아버리겠네. 전류 타격 있으면 이제 딜은 안 모자라. 근데 전기 영창이 정전기 방전이랑 뇌우 있으니까 전류 타격 쓸 수 있겠다. 워호. 야호. 마마미야. 대중시계를 볼까 말까. 알고리즘으로 막는 건 좋긴 한데. 대활용사가 또 저러네. 아 제발 이러지마 제발. 아니 또라이 같은 게임. 아 유사 게임 진짜. 뭐야? 근데 이거 다 유성 타격 없어서 이 고생하는 거지. 와 서순. 깡패야 죽지마. 이래야 돼. 임장전은 이제 아 이거 쓸까? 필요물 없이 그럼 쓰는 게 거의 무조건 맞겠네. 포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포션 안 나오면 손해일 수도 있긴 한. 55힐이니까
조금 초과되긴 한데 어차피 심장 첫 세 턴이 위험한 거지. 일할 시간도 안 줌. 힐링 캠프. 어째서 헬로월드만. 그래, 여기서 헬로월드 다 싸고 임장에서는 헬로월드 싸지만. 향로. 향로 발동 되나? 큰거 온다. 일단 알고리즘 빠졌고. 슈퍼 어디감? 근데 이럴 줄 알았다. 정말 지독하다. 게임이 어찌도 이렇게 지독한지. 막았나? 못 막았나? 46방어 아니야? 일제 사격 특 반대만 때림. 아, 미친 도라이 게임. 아, 뭐 다 삼코야. 정신 나갔나 진짜. 야, 뭐해? 뭐하냐고? 뭐하냐고?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오임? 오케이, 이렇게 내 빛이 나오냐? 낀 것 같다 진짜.
너무 빡침. 쓰레기. 야, 어이가 없다. 에이, 누가 조종하는 거지, 이거? 들켰네. 아, 좀 티 안 나게 하지. 어떻게 이걸 지냐? 자, 뭔 소리다. 아씨, 길가게였는데. 쓰레기캠. 3시간 20분 만에 디펙트 TMI 끝. 자, 이지거리. 그래도 사랑하시죠? 와, 디펙트 사랑해요. 고기국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펙트, 머리를 쪼개는 포즈. 이걸 3시간 20분 동안 했다고? 나는 잠이나 잘 난다. 이건 버틸 수가 없다.